최근 RB배틀 관련 소식들이 대거 유출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RB배틀 공식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RB배틀 게임으로 바로 갈 수 있고 RB배틀에 대한 설명과 새로 추가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로비와 미니게임, 패들이 추가될 예정이고 리미티드 아이템, 라이브 이벤트 등 많은 것들이 추가될 예정인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중 가장 필요한 업데이트는 개인적으로 버그 수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RB배틀 게임에서 미션을 수행할 때 생각보다 버그가 진짜 많았습니다. 이번에 개최될 시즌3는 이런 피드백들을 잘 반영해서 버그가 거의 없는 게임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새로운 게임 아이콘과 배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게임 아이콘을 보시면 웬 쿠키가 해머를 들고 있고 이름도 RB배틀이 아닌 레이저빔 배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저빔은 현재 구독자 2천만 명을 앞두고 있는 초대형 유튜버입니다. 그는 게임 콘텐츠를 진행하고 가끔 로블록스도 하는데 그의 스킨이 게임 아이콘의 스킨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배지도 보시면 터무니없는 가격의 금지망치라고 되어 있는데 시즌2에서 호스트들의 칼이 최종 경품을 얻는 열쇠 역할을 했듯이 이 해머 아이템도 시즌3의 최종 미션을 클리어하는데 필요한 열쇠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되어 있으니 유료 아이템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의문인 건 굳이 레이저빔 배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레이저빔이 새로운 호스트가 된 것인지 아니면 최종 보스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날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유출되었는데 그럼 이게 언제 개최되느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1월에 개최될 것이다, 2월에 개최될 것이다, 6월이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5월 말쯤에 개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RB배틀 시즌3는 올해 초에 개최된다고 했습니다. 올해 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 2분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1분기는 1월, 2월, 3월, 2분기는 4월, 5월, 6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RB배틀 시즌3 연기가 확정되었을 때가 10월 28일인데 여기서 1월, 2월에 개최된다고 하면 게임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2,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초에 개최된다는 것은 아마 시간을 더 넉넉히 잡아서 최소 5월 말쯤에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모두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되도록이면 방학 시즌이 1, 2월쯤에 이벤트가 개최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RB배틀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또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